또 다른 특별한 점.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은 모두 어떻게 알고 이곳에 찾아온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곳이 있어요. 제주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다가 꼭 제주에만 하냐. 제주 말고도 아름답고 좋은 시골들, 마을들도 많다. 우리랑 함께 해보실 사람들 있으면 함께 해보시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되게 많은 그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귀촌의 의사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시골에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지금 남아있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귀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이 사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인들을 봤는데 시골의 삶을 느껴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서울보다는 시골이 낫지 않나. 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저녁이 왔습니다. 하루 정산을 해야 하는 사장님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중반 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하동도 그렇고 요 경남권에서는 다 이제 비수기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 재료도 좋은 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높고 청년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월급들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마진이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하는 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버텨보고 조금 더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을 하고 사장님도 퇴근을 합니다. 온종일 가게를 밝혀주었던 등을 끄고 나서야 사장님도 집으로 향하는데요. 자, 사장님을 따라 들어간 집. 아까 가게에서 봤던 직원 아닌가요? 왜 여기에 있죠? 사장님께서 숙소 제공해 주셔가지고 5만 원만 내고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비 월 5만 원만 내면 숙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장님의 숙소. 관리비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식사랑 이런 거는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이나 뭐 아침 뭐 이런 식으로 먹고 5만 원씩 받으세요. 진짜 조금 받으시긴 하죠. 아, 그거 저도 처음에 그거밖에 안 내냐고 그랬더니 너무 많지?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적다고 남는 게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고하리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집게를 들고 뭘 이렇게 줍는 걸까요? 나 지금 동물 쓰레기 듣고 있어. 주민분들이랑도 소통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장님께서 이제 좋으면 그래도 우리 청년들 이미지 좋아지지 않겠냐고. 원래 디자이너 일 하다가 새로운 뭔가 시작? 제2박? 이런 느낌으로 내려왔어요. 처음 딱 왔을 때 많이 좀 당황했었어요. 조용해서 좋은 게 있는 반면에 너무 조용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많이 불편은 하죠. 자, 한편 사장님은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최근 한 달 전쯤에 돈가스집을 하나 더 냈어요. 이 돈가스 가게는 버거 가게에서 단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청년들을 위해서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실패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는데 제가 청년일 때 상당히 힘들게 저도 살아봤었거든요. 가뜩이나 청년들이 힘들 텐데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시골에서도 같이 잘 만들어서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공동체가 돼서 서로 버는 것들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이 귀촌 청년이 더불어 살면서 함께 만드는 경제 공동체. 자,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사장님의 새해 소망이 있다면 과연 어떤 걸까요?
귀촌에 의사가 있던 친구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든 막상 막연히 떠나고 도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인프라들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좋은 선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긴다면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도 있고